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진을 촬영하며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있는 사진작가 안세홍 씨의 페이스북에서 인용합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 총리 대신으로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한다. 일본 외무상이 이렇게 밝혔다. 이런 식의 말장난으로 제도의 규명과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회담을 마친 일본 외무상은 일본 기자에게 평화의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논의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는 다른 내용이다. 배상금도 아닌 인도적 차원의 10억 엔을 줄 테니 소녀상을 옮기고 뭐라든 니들이 알아서 쓰라며 더 이상 관여와 책임을 안 지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만난 피해자들은 왜 자신들을 그렇게 했는지 밝히고 일본의 높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을 보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 또한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와 함께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다. 법적 책임 없는 합의는 한국 이외에도 피해를 입은 북한, 네덜란드,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이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세홍 씨뿐만이 아니라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다 동조할 그런 내용이겠죠.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옹해야 과메기가 함께합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류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아,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한일 정부가 오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 책임과 아베 총리의 사과와 반성을 표명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주장해온 강제 연행 인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할머니들의 배상 요구에 대해서도
종전에 재단 출연 방식을 고수하면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했고, 아베 내각 총리 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아베 총리의 말을 전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기출해서 양국 정부가 협력해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개인의 불행인가요, 이게? 어떻게 이런 합의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인데요. 윤병세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간의 안녕, 위험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한다. 한편 기시다 일본 외상은 이 같은 세 가지 합의 사항을 밝힌 뒤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서로 비난하는 것을 멈추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불가역적,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일 간의 합의를 봤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윤병세 장관도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또 일본 정부가 철거를 요청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를 설득해서 이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일본 언론의 보도가 방향은 맞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군요. 양국 정부는 이처럼 위안부 문제가 완전 타결된 것처럼 발표했는데요. 이번 양국 합의는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요구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어서 거센 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식적인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해라는 저는 전부 무시합니다. 돈이 필요 없습니다. 명예훼손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사죄받고 배상받을 겁니다. 법적 책임이 빠졌는데 합의라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SNS 반응도 그러합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앞서 들으신 대로 오늘 회담 결과 전부 무시하겠다 이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이 이렇게 위안부를 만든 데 대한 책임으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할머니들이 외쳐온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또한 도쿄 한복판에 소녀상을 세워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건방지다, 소녀상 절대 옮길 수 없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고수해온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절충안에 합의를 한 꼴이 됐는데요. 이 합의안 이면에는 한미일 공조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오바마 미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비오스엔 뉴스 보도를 요약했습니다. 광주 광산을의 지역구를 둔 권은희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곧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에 입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철수 의원 탈당 후 광주에서 동반 탈당한 의원은 김동철, 임내현 의원에 이어서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남은 의원이 강기정 의원 외에 장병환, 박혜자 의원인데요. 강기정 의원 말고 장병환, 박혜자 의원 곧 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주 북구갑의 지역구를 둔 삼선의 강기정 의원은 교통방송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광주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계속되는 탈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광주 지금 이미 절반가량이 탈당이 돼 있고 추가로 세 분 정도 탈당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항상 보면은 그중에 강기정 의원은 아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 진단은 맞긴 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는 한 번도 탈당을 생각해 보거나 검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나머지 의원님들은 그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지역 주민들, 당원들한테 탈당의 모습을 이렇게 비췄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탈당은 무책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호남민들도 어떤 우리 새정치연합의 리더십이 좀 문제가 있다. 문재인 리더십,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면 그 리더십을 좀 보완하고 그러라고 한 거지 이 탈당과 탈당에 의한 분열 분당으로 가라는 건 아니다. 네. 특히 현역 의원은 당의 대표 다음으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 당이 혁신이 실패했고 당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도 정도는 좀 달리하더라도 현역 의원이 크게 느껴야 된다. 네. 그런데 마치 탈당함으로 인해서 그 책임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그런 책임 회피형 탈당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재 그 지역에서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대표직 또는 뭐 꼭 대표직이라 하더라도 뭔가를 그 내려놓지 않는다 이런 문제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천권도 내려놓겠다. 또 상향식으로 하겠다. 또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을 문안박으로 나누겠다. 뭐 여러 가지 내려놓는 것은 계속 해왔는데 네. 그 내려놓음의 진정성이 아직 그저 교감이 또 이해가 덜 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하고 붙어라 해도 붙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표창원 전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흔들리고 계시는 당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추스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서 당이 맡기는 역할이라면 사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표창원 전 교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 계속 나오는 뭐 친노 패권이다 뭐 또는 뭐 친문 패권이다 이런 부분들은 용어는 많은데 실체가 뭔가 들여다봤더니 보이질 않아요. 알겠습니다. 즉 지금 탈당하고 있는 분들의 명분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에 힘을 실어서 이 당을 통해서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네. 뭔가 저 뭐 윤재인 대표까지 직접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이제 표창원 교수가 단순한 입당은 아니고 특별한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제안받으셨어요? 역할에 대한 제안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무조건 도와달라?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결정해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문재인 대표의 측근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할 그곳에 맞상대로 표창원 교수를 고려하고 있다. 네. 험지로 나가서 좀 싸워달라라고 요청을 할 생각이다. 이제 이런 요지의 보도였는데 혹시라도 이렇게까지 어려운 제안이 온다 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네. 무엇이든지 저는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오세훈 전 시장 아니라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붙어라 해도 하겠습니다. 아, 예. 뭐 중요한 거는 제가 당선되고 말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국민 여러분께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고 도전하고 용기 있고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치. 그거라면 뭐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일각에서는 표창원 대표가 제1호 인재로 영입이 됐으니까 비례대표 1번 받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험지 나가서 싸워라 하면 어디든지 싸울 것이다. 네, 무엇이든지요.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 쪽에서 내년 총선 직전 수도권에서의 야권 후보 단일화 이걸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 선언을 하면서 총선 직전에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후보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나는 혁신을 거부한 세력과의 통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쐐기를 박았는데요. 근데 불과 일주일이 지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서 안철수 신당에 합류한 황주홍 의원이 아마 3월 정도에 가게 되면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라면서 다른 소리를 내고 나섰습니다.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 역시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언급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이 뭐 총선 가까이 가서는 뭐 연대도 좀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예, 저는 처음부터도 이제 새누리당의 어부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당을 만드는 게 무슨 새누리당 도와주려고 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한편으로는 이제 특히 이 호남에서는 이 개혁 정치, 이제 새로운 좋은 인재들이 진출해서 개혁 정치를 발전시켜야 할 그런 과제가 동시에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화하면은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줄 위험이 거의 없는 호남 지역에서는 기존의 정당과 경쟁, 치열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권자들께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라는 강적이 밖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르죠. 그 경우는 저는 지금은 그런 무슨 연대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갈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년 선거에서는 그런 새누리당 어부지를 주지 않을 그런 방책들이 논의되고 또 실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수도권 중진 의원 67명이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데 대해 의원들이 제시한 혁신선대위에 관해서는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천에서 빠지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어라, 식물대표가 되라 이런 주문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 제 거취는 제가 정한다. 결단도 저의 몫이다. 더 이상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제 거취는 제가 정합니다. 결단도 저의 몫입니다. 더 이상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제 우리는 강한 야당, 단단한 야당이 돼서 박근혜 정권과 맞서 싸워 총선 승리를 위해 전진할 때라면서 단합이 그 출발이다. 그 뒤에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를 더 많이 모셔서 일신하고 인적 혁신을 해야 한다. 그러고도 부족한 힘은 정권교체에 나설 야권 세력들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공천제도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단수추천, 우선추천을 사실상 추인했습니다. 사실상 전략공천, 컷오프, 그러니까 현역 의원 물갈이의 길이 열려서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불리할까요? 당연히 비박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자신이 끝까지 반대한 단수추천, 우선추천, 즉 전략공천이 확정된 데 대해서 그건 내게 묻지 말라, 특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 언급을 피했는데요. 단수 추천, 우선 추천, 즉 전략 공천을 주장해온 친박계와의 파워게임에서 결국 또 밀린 셈입니다. 친박계에게 기세가 눌리자 비박 김용태 의원,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컷오프에 대해서 잔뜩 긴장하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19대 이 총선 공천에서는 그러니까 2012년도죠. 컷오프를 어떻게 했냐면 전국에서 우리 새누리당 현역 의원 중에서 무조건 하위 20%는 떨어뜨리겠다. 네. 그러니까 그 현역 의원은 일단 배제해놓고 20%를. 네. 그게 이제 컷오프 방식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한 특정 지역에서 여러 후보가 경선을 하면은 경선에 기술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후보를 뭐 서너 명으로 줄여놓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컷오프인지 네. 이거에도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네. 전국 차원에서 무조건 현역 국회의원의 20%나 30%를 날리겠다라고 하는 방식이라면 아마 18대, 19대에 의해서 또다시 네. 그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공천 학살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 18대, 19대 때는 우리가 분당을 겪지는 않았지만 네. 이번에는 자칫 잘못하면 야당이 지금 분당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새누리당이 분명하게 그 지난 18대, 19대 공천에서 반대자에 대한 공천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네. 뭐 일부 이 컷오프를 도입해야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수용들이 휘말릴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직도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체감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줘서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또다시 민생타령, 통과타령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국회에 묶여있는 경제 법안들은 협상을 해도 국회에서 매번 약속을 하고 또 다른 협상 카드를 가지고 계속 통과를 지연시키는데 결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고 태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할 지금입니다. 상우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태풍으로 제대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요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택배 주문요 070-7768-114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오늘은 가짜 박근혜 대통령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베 일본 총리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해온 여러분의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예, 국민과 함께 분노했다고 하셨나요? 어느 나라 국민하고 함께 분노하신 겁니까? 아니, 이 막말돼지가 시작부터 시비야. 아니, 이번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도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합의가 말이 안 된다는 사람은 가슴에 사랑이 없는 거야. 요즘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는 게 문제라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발끈하고 계세요. 아니 막말돼지는 한눈만 뜨고 다니나 봐. 그만하면 됐다라면서 체념하신 할머니도 있어. 이젠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해해 주실 때도 되지 않았겠어? 어? 이제 그만하자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풀이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행한 범죄고 따라서 일본 정부 명의로 된 배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것이 그분들의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적 정의 구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아베 총리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런 아베한테 사과받는 거 그거 좀 그렇지 않아? 말이 나와서 그런데 왜 아버지 시대 일을 가지고 자꾸 자손들한테 사과하라고 하지? 나한테도 그러잖아. 물론 아버지 때 나는 퍼스트레이디긴 했지만 내가 뭐 어? 인혁당 사건 판결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어? 긴급조치 피해자들한테 인상 한번 찡그린 적이 있냐고. 특히 5.16 그때는 내 나이 11살이야. 막말되지? 11살이 쿠데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어? 고무줄놀이나 하고 있을 11살이.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제주도민한테 사과했습니까? 정부 대표니까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예예예 예. 이제 그만하고 진도 나가자. 어? 쟤네들이 사과할 마음이 없다잖아. 신이 살아계시다면 저 일본 아베한테 날벼락을 치시겠지. 그래도 정 미진한 면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오 신이시여 세세세.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우주에 계신 신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어? 그나저나 이번 합의 왜 이렇게 서둘렀습니까? 진정성이 없는 사과. 이렇게 서둘러 받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혹시 미국 때문입니까? 미국이 한미일 3자가 공조가 흔들리는 거 보다 못해서 한국 너 일본한테 양보해. 이렇게 해서 압박받으신 거 아니냐고요. 막말되지. 너와 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알아? 나는 세워라 내워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봤지? 쟁점 법안 처리 안 해준다고 벌써 열흘 가까이 날마다 쪼아대잖아. 나의 이 근성 있는 목표의식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텐데. 올해 가기 전에 털 거 다 털자. 응? 그래야 새로운 네이디 오는 거 아니겠어? 새로운 네이디라. 노동자들이 사용자들 눈밖에 나면은 언제든 짐 싸야 하는 그런 내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은 결국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내일 말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헬조선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만해 그만! 자꾸 헬조선 운운하면은 너 조선이라는 말을 썼다는 혐의를 들어서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겠어. 조선이라는 말을 쓰면은 종북 세력이 됩니까? 아니 그럼 조선일보는 뭡니까? 아 조선일보? 아 그건 말이야 그거는 그 조선이 아니지. 조언일보야. 몰랐구나. 조언일보. 그래서 우리가 조선일보라고 읽는 거지. 조언일보. 날이 너무 추워지니까 거기까지 얼어붙었다는 의미의 조언일보. 알았지? 말장난 그만하시고요. 자, 그나저나 새누리당이 컷오프를 하기로 했죠. 또 전략공천을 하기로 했고요. 아니, 김무성 대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무성이는 뭐 원래 무성이지. 걔 말만 무성하잖아. 자, 막말돼지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왜 던졌을까? 왜? 저 야당처럼 될까봐? 비박계가 탈당해서 따로 살림 차려서 나갈까봐? 너 막말돼지 솔직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 그런데 말이야 새누리당은 그런 당이 아니야. 공천 안 준다고 나가면은 그날로 바로 염을 쳐요. 어? 바로 곡소리 울린다고. 그리고 비박계 중에 지금 선장다운 선장이 있나? 혹시 김무성 얘기하려고 했지? 김무성이 탈당할 것 같아? 걔는 공천 줘야지. 자 그렇다면은 컷오프다. 이거는 공천 신청한 사람을 공천심사위원회 차원에서 킬시키겠다는 뜻인데 유승민 의원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전략 공천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같은 거 하지 않고 곧바로 공천을 준다는 건데 이러면 진실한 사람들, 즉 진박이 혜택을 입을 것 같은데요. 이 새누리당 내의 민주화는 어디 갔습니까? 민주화가 있긴 하는 겁니까? 민주화가 어디냐고? 백남기 씨 딸 백민주화 말하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을 왜 여기서 찾아? 그리고 자꾸 유승민 하는데 나는 그 친구 이름을 잊어버린 지 오래야. 배신자라고 부르면 아, 걔가 유승민이었지? 이렇게 이해가 빠를 거니까 앞으로 배신자라고 불러줘. 그리고 진실한 사람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역 조직을 갖추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 어? 나가서 경선하라고 하면 누가 이기겠어? 그렇게 해서 진실한 사람들이 공천 못 받으면 진실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무시되는 거 아니야. 다 우리나라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이제 시비 그만 걸어라, 예. 그 동생분 있죠? 박근령 씨. 1988년에 창간된 한겨레 신문 때문에 1979년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속이 많이 상했다. 이런 말을 했던데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동생한테 가서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 혼이 비정상이네하고 나를 엮어가지고 자매가 단체로 아웃 오브 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지. 안 그래? 잘 알아둬. 그런 식으로 자꾸 비아냥하고 욕보이는 거. 그래가지고 니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뀔 것 같니? 뭐라고? 모든 것은 힘이야.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친박으로 200석을 채우면서 퇴임하나 안 하나 잘 보라고. 영구 집권하는 유신 정권 시즌3가 시작되는지 시작되지 않는지 보라고. 미리 알려줄까? 대통령은 우리 집의 가업이야. 알았어? 공화국 논평. 국정원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실은 국정원의 오더를 내린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됐을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를 문제 삼고 트집 잡고 핏대 세우고 꼬투리 잡고 지랄 발광하는 표창원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김용판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표창원은 박동지가 국정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으로 대통령이 됐다며 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응하라고 하더니 박동지와도 선거에서 정면으로 붙을 수 있다며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있는 바 참담하고 참혹하고 참변에 가까운 응징을 자초하고 있다. 대구에 있는 월배에서 육신이 태어났지만 일배마저 정신적 고향으로 삼고 있는 김용판은 이 같은 표창원의 똥오줌못 가리는 행태에 대해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규정하고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에 대해 가짜 수사 결과를 발표해 표창원이 2012년 대선 직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프리허그를 한 것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성추행의 의도를 담고 있다며 즉각 성추행 혐의로 체포해서 구금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애써서 제1야당을 묵사발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당에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다 된 밥에 채를 뿌린, 아니 다 만들어 놓은 채더미 위를 청소하는 표창원은 역적 중에 역적이 아닐 수 없다. 끝끝내 박동진을 멸시하고 비방모략한다면 표창원이 출마할 지역구에 신창원을 출마시켜 두 사람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표창원이 자기의 이름과 유사하고 노동자가 많이 산다는 창원에 출마해서 표를 달라고 할 가능성에 대비해 창원 씨의 이름을 안상수 현 시장의 이미지를 따서 보온병 할 때 보온 씨로 바꿔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반역, 배신, 역모를 조장한 표창원이란 자의 이름에 침 뱉고 짓밟고 불도저로 깔아버리고 아스팔트로 덮고 아스콘으로 후반 작업까지 가하는 역사의 정의를 시켜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동지의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서서히 끝나간다. 표창원은 그 주둥이를 계속 나불대다가는 얼굴을 향해 표창을 원없이 날려줄 수 있음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네, 아침까지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지만은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과 수원의 한낮 기온은 3도로 야외 활동하기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중반,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는 눈이나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석간 브리핑이 야간 브리핑이 됐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